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울 병장역의 구교환입니다. 시즌1 촬영하면서도 느꼈던 감정이고 그냥 왠지 시즌2가 제작될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들었었고 그래서 약간 계절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온 당연히 돌아올 것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 노랫말 같아요. 계절이 바뀌어 내가 네, 돌아왔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예. 네. 구교환 배우가 부대에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구교환의 밀리터리 4부작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리스트가 네. 앞에 떴죠. 네. 반도에서 서대위, 그리고 모가디슈의 태준기, 그리고 킹덤 아신전의 아이다간, 그리고 DP의 한호열. 군과 관련된 작품이 들어오면 또 하실 생각이세요? 네, 내 마음이 동하는 인물이라면 언제든지. 네. 머리 기장이 많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그냥 한호열 병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청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인데 DP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많이 경직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촬영장 가는 레퍼런스로 치자면 대추나무 사랑 걸렸는데 전원일기 촬영장에 간다라고 꾸준히 생각하고 롱런하는 현장에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반가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촬영을 하고 돌아오자. 일상처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담을 느끼면 잘 경직돼요. 예. 밥이죠.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촬영 중간중간에 유머 배틀. 네. 유머 배틀이 있었어요? 네, 네. 누가 가장 강적이었나요? 손석구 씨를 잠깐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코드의 유머를 구사하셔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극이 공개되면 결국에 그 드라마의 주인은 관객분들의 것이라고 시청자분들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하게 맛있게 즐겨주시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거의 쇼미더머니급이에요. 예. 안 할게요. 자, 김성균 씨.